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 해병대는 사실 미 해군에 속해 있지만 매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전투기 F-35 라이트닝 2가 도입되었을 때 양측은 그 전투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멀티롤, 즉 다목적 전투기는 여러 가지 변종이 있습니다. F-35A는 기존의 이착륙 모델인 반면 F-35B는 VTOL, 즉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추력의 방향을 변경함으로써 F-35B는 헬리콥터처럼 이륙하고 공중에서 맴돌고 착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영국 해군이 실시하는 스키 점프 램프와 같은 단거리 이착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미 해병대와 영국 해군의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미 해병대 F-35B는 HMS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주둔했습니다. 변종 F-35B 항공기가 스키점프 램프를 갖춘 실제 비행갑판에서 얼마나 잘 운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015년 파탁슨 리버 공군기지에서 F-35B의 수평 이륙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활주로 길이에서 스키점프 램프를 사용한 테스트로서 항공모함 비행갑판을 확대해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공모함의 비행갑판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강습 상륙함 USS America에서 기존의 테스트를 대체하는 테스트가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F-35는 스키점프 없이 이륙해야 합니다. 수직 이륙과 단거리 이륙, 두 가지 성능 모두 세밀하게 연구하였습니다. 해병대에게 이 두 가지 기능은 F-35B가 지상에 배치되든 해상에 배치되든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전천 후 전투 태세를 갖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 해군은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F-35B 대신 F-35C를 채택했습니다. 이 모델은 항공모함 비행갑판 운용의 핵심인 캐러벨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F-35C는 더 큰 날개 덕분에 사거리와 탑재량을 늘리는 동시에 저속 제어도 가능합니다. 보관 시 공간을 아끼기 위해 날개 끝을 접어서 항공기의 전체 폭을 몇 미터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함하는 동안 캐러벨과 맞물릴 수 있는 테일 후크와 항공모함 기반 작전을 지원하는 강화된 착륙 장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종이 있지만 여전히 F-35는 현재 전장에서 가장 범용적이고 진보된 군용기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도록 의식적으로 설계되어 센서에서 항공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 있습니다.
F-35C는 2019년부터 항공모함을 통해서만 운용되고 있으며 해상작전 분야에서 미래가 밝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F-35C와 같은 고속군용기가 항공모함 비행갑판에 이착륙하는 능력은 캐로벌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캐로벌은 Catapult Assisted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의 약자로 Catapult로 이륙하고 Arresting System으로 착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스템은 항공기를 공중으로 발사하기 위해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비행갑판 활주로가 육지의 활주로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항공기는 단 몇 초 만에 최소 이륙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륙하는 동안 항공기는 캐터펄트의 전면에 위치하며 착륙 장치 근처의 토우바가 캐터펄트를 셔틀에 부착합니다. 이 셔틀은 캐터펄트가 발사될 때 항공기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당기면서 움직입니다. 비행갑판 승무원은 또한 항공기 뒤에 방폭막을 세웁니다. 이는 제트 폭발로부터 사람과 장비를 보호합니다. 각 캐터펄트는 증기 엔진과 피스톤 장치로 구동됩니다. 발사에 앞서 증기는 비행갑판 아래에 위치한 충렬조 내부에서 포집되고 가압됩니다. 슈럴로 알려진 특수 비행갑판 장교가 증기를 모니터링합니다. 준비되면 슈럴은 가압된 증기를 방출하고 항공기를 시속 약 165마일로 앞으로 발사시킵니다. 기술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캐로벌 설계의 착한 부분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비행갑판의 선미 끝에는 활주로를 가로질러 뻗어있는 3, 4개의 케이블, 즉 어레스팅 와이어가 있습니다. 조종사는 항공기 동체 후미에 부착된 테일 후크로 이들 와이어 중 하나를 걸어야 합니다.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항공기들이 정확한 각도를 조준하고 기수는 위로, 후미는 아래로 내려 후크를 거는 이유입니다. 후크가 걸리면 항공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동체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케이블은 이 에너지를 비행갑판 아래에 위치한 유압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케이블의 끝은 유압 실린더에 부착된 케이블과 풀리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항공기의 어레스팅 후크가 케이블을 잡아당기면 실린더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압력을 이용해 항공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정지시킵니다. 캐로벌 시스템은 미 해군에 의해 연구된 유일한 발사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전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을 의미하는 EMALS Catapult가 USS Gerald Ford에 설치되었습니다. 테스트는 실제 항공기의 무게와 느낌을 시뮬레이션하는 특정 고정 하중 물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체를 항공기 대신 EMALS Catapult에 간단히 연결한 다음 바다로 날려보내고 그 후에 회수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해군은 EMALS 시스템이 미래를 주도할 트렌드라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EMALS Catapult는 증기 피스톤 대신 선형 유도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캐러벨보다 무게가 덜 나가고 항공기를 더 부드럽게 가속하며 더 무거운 항공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담수 사용량이 크게 줄면서 또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확실히 어레스팅 착륙 시스템은 주로 항공모함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공군은 지상에 설치하는 어레스팅 케이블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시스템은 항공기가 정지하는 데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를 줄여 활주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손상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비상조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모함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며 대신 활주로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대형 유압 릴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테스트 중이지만 두 개의 매우 다른 군대가 서로의 전술과 엔지니어링 전략을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